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어 뉴스다. 최근 10년 소시에 제주 지역 어촌 인구가 절반이나 줄어들었잖 햄신개 맛이.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걸 보난 양 제주 지역 어가시정이 2009년에 7천여 가구라나 신디 너무내에는 소천여 가구로 43%나 줄어들었잖 햄신개 맛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양 51.7%나 줄었댄 고람신개 맛임. 경허고 이른 소리 넘은 어가 비율도 40%를 넘어 고령화가 막 심화되었댄 고람신개 맛이. 제주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로 하수도, 공영버스, 주차장과 환경 등 4가지가 타당화된 허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와신개 맛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23일에 제주도청에서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최종 보고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할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원의 지방 재정이 줄어들 거담댄 고람신개 맛이. 경헌 뒤 시설공단이 마땅할 업무는 양 하수도형, 공영버스형, 주차장이형, 환경 요 4개 분야인 양 애당초 제주도 안에 포함이 되어 난 항만 허곡 장면은 양 이번이도 타당성이 어신 걸로 결론이 났던 고람수다. 경헌 뒤 환경 분야에서 빠져난 북부 소각장과 남부 소각장 운영 관리는 양 추가로 되었젠 햄신한 잘들 나락 놔줍서예. 북부 소각장에 시래기가 너미 넘쳐나분한 서귀포 읍면 지역에서 나온 불에 타는 쓰레기가 매립장들의 식어감된 허영 논란이 일음신개 맛이. 제주환경운동연합허곡 서귀포시가 곧는 걸 보난 양 봉계동 북부 소각장이 시래기로 고드가 분한 넘은 말부터 성산광, 남원광, 표선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에 타는 시래기를 처리하지 못하여내 관할 읍면 매립장들의 시꺼부럼째 냄신 뒤 진짜 영해도 될 건가양. 개난 매립장들의 식어가는 시래기가 호르레 20톤이나 되엄된 고람신개 맛이. 영호당 봄인 읍면 지역 매립장도 꽉 차은해 시래기에서 오염된 물이 나왕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건 아닌가양. 경호여도 서귀포시는 북부 소각장이 정상화되는 다음 돌 말고장은 불에 타는 시래기를 매립장들의 식어가 캔 고람신개 맛이. 개나저나 우리 제주도가 시래기로 꽉 차지 아니어 계시리 우리 모다들엉 시래기 줄이는 데 앞장서서 되지 아니어카 마시. 제주 지역 택배비가 똔 지역보다 6배나 빛난 걸로 조사되었제 마신게. 제주도 호국 한국소비자원이 곧는 걸 보난 양 제주도 평균 배송비가 4,600원으로 육지의 전남 완도군보다도 6배나 빛나댄 고람수다. 이출육 택배비가 차이가 나는 건예 섬 지역에 붙드는 특수 배송비 때문이란 고람신디 제주 지역 특수 배송비가 평균적으로 4,000원이 넘엄쨍 고람수다. 개난 소비자원은 곧든 제품이라도 판매사별로 특수 배송비를 물리는 기준이 토나된 허먹냥 제도를 개선해서 헌댄 고람신안 잘들 지켜보게 마심. 빼다지라고 하는 것은 책상 따위에 있는 것으로서 빼어서 거기에 물건을 넣고 다시 닦는 도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랍에 해당하는 어휘입니다. 왜 빼다지라고 하는 거죠? 빼다지라고 하는 것은 빼다와 닦다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빼다지 그렇습니다. 문 중에 열고 닫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다지라고 합니다. 밀고 닫는 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문을 미닫이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빼었다가 닫기 때문에 빼닫이라고 하는 겁니다. 빼다, 닫다. 사투리 같진 않은데 제주도에서만 쓰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를 비롯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일부에서 쓰이는 아주 범위가 넓은 부분입니다. 서랍인 경우는 빼었다가 끼우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빼다지인 경우는 빼었다가 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용 범위가 아주 넓은 편입니다. 빼다지라는 단어는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빼다지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범위가 넓다라고 하면 표준으로도 충분하게 쓸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빼다지인 경우는 그냥 방언이라고 올라있는데 표준어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조는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5월 22일 오후 4시 20분경에 서귀포시 대정읍 만홍밭에서 150만 원 상당의 만홍을 도둑질한 62살의 A씨 등 5명을 심어간 조사허였제 마신 게 경원 뒤 사람들은 양 몬땅 만홍 도둑 맡은 밭에서 이러는 인부더리랜 고랑 놀래어 점신디 양 밭딤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시에 모르게들 만홍을 도둑질 허였던 냄신한 누겔 미덩 살아사올지 참 걱정이 되엄수다. 사업허는 제주 출신 기업가들이 대학교 발전기금 어곡 장학금을 꾸준하게 기타캠째나는 반가운 소식이 들렴신게 마시 누겐고 허민양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아라지쿠가 강태선 회장이 제주대학교 개교 67돌 기념식에서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 원을 전달하였젠 햄신게 마심. 강태선 회장은 제주대학교에만 지금 고정 학교 발전기금으로 5억 1천만 원을 기증하였던 햄신게마 씨, 경어곡 오헌봉 유성건설 회장도양, 패션의리학과 학생 10명신들의 각각 200만 원석 2천만 원을 전달하영 지금 고장 장학기금으로만 8억 원 정도를 기부하였던 고람수다. 도시 현재웅 한라산 대표는 양 간호학과 학생 9명신들의 각자 100만 원석 장학금을 지원햄신디 지금고장 장학기금으로 6억 원이나 기탁을 허였지 냄신한 고맙된 박수라도 쳐주는 건 어떤가옥과 삼순덜 이번 여름인 태풍이 우리 제주도에 몇 개나 올 거담수가 제주지방기상청이 요작이 발표하는 걸 보난 양 이번 여름인 북태평양 해역에서 태풍이 열 호나나 열 시계쯤 맹글하정 이 중에 두 시계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거담땐 고람수다. 기상청이 곧는 걸 보난 양 태풍이 주로 맹글하지는 필리핀 동쪽 해상의 물 온도가 호설석 높아져 분한 막센 태풍도 올 거담땐 고람시난 미르새 태풍에 대비허영 준비들 잘랭 놔두게 마시 경어곡 제주는 양 오는 7월엔 팽년보다 비가 하영 오고 기온은 호솔 높거나 비스름 올 거담땡 고람수다. 오는 곳을부터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오르제 넘인 미르새 예약을 해야 하는 탐방 예약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될 거랜 고람수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부터 3개월 동안 탐방 예약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방 관찬을 것 닮음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혹행 고람수다. 탐방 예약제는 등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멍 한라산이 훼손되카부된 허영 미르새 막제라는 제돈지양 나가보기엔 막 잘러는 것 닮은 뒤 삼촌들은 어떤 생각하염수가? 오늘 고라안낸 소식들 잘 들어집디가 다음 주에도 또시 하간 소식 가정오쿠다. 편안들 러십서양. 보라 목숨 소리요 젖설 보라 목숨 소리요 아.